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회계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네요. 많이 떨리세요? 네, 좀. 지금도 가까우니까 좀 떨리네. 아, 그러세요? 아까 안 떨리는 것 같은데. 네. 면접길엔 수업받던 센터의 직업상담사 선생님도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덤으로 쪽집게 과외까지 해주시는데요. 아, 선생님 지금 면접문을 보실 때 일단은 업체에서 이제 이력서 상황 보고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 면접 자체가 그 적극성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게 가장 커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그 장점 어필하고 혹시 이제 오늘 그 세무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뭐 관련 자격증이 없네요라고 혹시 물으시면 아,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업무를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뭐 직장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자격증 준비도 해야 되겠다고 경력 단절 기간에 생각했다. 경력 단절이라고 근데 언급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 과연 경단녀가 취직이 될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 대부분이 아주 성실하고 또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경단녀를 선호하는 업체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단녀를 써본 업체에서는 꼭 다시 찾는다고 하는군요. 정은주 씨에게도 그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면접이라 우리가 더 이상은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근데 선생님 아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좀 아 그동안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아 그런 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원하는 어머니 면접 어떠셨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네. 자신 아니 이게 또 여기서도 또 다른 분들을 또 보니까 저보다 또 더 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있지만 또 여기서도 많이 이렇게 요즘엔 구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하는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또 제가 그 지원자들의 또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 때문에 50대 50인 것 같아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나이와 자격증 때문에 주눅이 들곤 하는데요. 사실 취업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3살, 6살 이 두 아이의 등원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우희 씨.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바쁩니다. 둘째 아이가 아파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약병이 되게 많네요. 네, 아 지금 작은 애기가 컨디션은 좋은데 약간 장염기가 있어가지고 둘째 아프면 일하면서도 조금 걱정되시겠네요. 그럼요. 지금 다시 한 달 반 동안 지금 장염으로 지금 두 번 아팠어요. 맞아. 시더? 이거 먹어야 낫는데. 오빠도 아.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더라고. 맛 있었는데? 채영이 이거 잘 먹는데? 잘 먹어 안 먹어? 간신히 약을 먹이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할 약까지 꼼꼼하게 챙긴 후에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우희 씨. 안 떨어지려는 아이를 껴안고 계단까지 내려오고 나면은 아침부터 기운이 쏙 빠집니다. 그러고도 또 출근을 해야 하죠. 우희 씨는 얼마 전 6년간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원래는 사범대를 나와 10년간 학원 강사를 했는데요. 학원은 밤 10시나 돼야 끝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육아와 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재취업했죠. 평소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립이어도 7시 반 이전에 무조건 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운영 시간이 7시 반까지라서 이제 보통 분들은 10시에서 7시 이제 10시 출근하시고 7시 퇴근을 하시는데 제가 7시에 퇴근을 하고 가게 되면은 늦어요. 그 시간까지 안에 못 가서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보통 9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다른 분들께 다 양해를 구했죠. 시간 조율은 가능하지만 월급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원보다 훨씬 적죠. 어디 그뿐인가요? 퇴근길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거의 마지막에 오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둘째 아기가 100명 정도 다니는 어린이집인데 100명 중에서 뒤에서 1, 2등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거나 근데 이제 7시 한 10분 때 맞춰서 들어가면 이제 애기보다 조금 더 늦게 가는 친구가 있어서 애기도 조금 안심을 하는데 7시 30분에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 애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상황이 빚어지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밀리면 답답하죠 아무래도. 아, 다행히 문 닫기 전에 도착했나 보네요. 오늘도 무사히 가족 상봉에 성공했습니다. 삐뽀삐뽀삐뽀삐뽀. 그거 지저분 이렇게 찢었어요. 아, 그거 했어? 아니야. 아니야. 동우야 오빠가 배웠대. 그걸 안 배웠대. 돼요. 엄마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죠. 저녁은 친정 어머니표 밑반찬으로 때웁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이미 8시. 아이들 반찬을 따로 해주고 싶어도 도무지 짬이 나질 않죠. 출산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우희 씨. 육아 때문에 좋아하는 학원 일을 포기했고 경력 단절을 겪었고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있죠. 남편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요.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모든 짐을 떠안은 우희 씨. 그래도 밤이면 머리를 싸매고 또다시 일을 하죠. 동료들보다 일찍 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료들하고의 일적인 손해를 조금 더 복귀를 하려면 제가 남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사실 조금 불안해요. 안 그래도 6년이나 일을 쉬었는데 행여 또다시 경력 단절이 생기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면 살다 보니까 혼자예요. 그게 제가 이 삶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물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토닥토닥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치어럭 같은 느낌. 그래서 너 되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되게 누군가가 좋은 엄마야. 잘 버티고 있어. 그런 식의 응원.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죄송한 거야. 모두가 익스큐즈 하는 상황.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혼자서 웁니다. 육아라는 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는 원인의 대부분은 결혼, 출산, 육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여성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정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육아휴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잠시 쉬고 아기를 보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가 공보육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 컸을 때 이제 맡겨놓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두 개가 완비가 돼야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육아휴직 자체를 가져가기 위한 조건이 정규직이 돼야 되고 조금 안정된 일자리여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일자리에 많이 진입을 못하거든요. 또 두 번째 공보육도 공공보육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공보육이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보육비를 자기가 마련해서 다니기에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애가 셋입니다. 반찬이야 별로 없다. 미안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벌어야 하기에 2년간의 경력 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4개월 전 재취업에 성공했죠. 미영 씨의 직업은 웹 디자이너. 월급은 13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반 퇴근이 가능합니다. 가방으로? 엄마 이거 비벼줘요. 비벼줘요. 어떻게 말하죠, 밥은?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미영 씨. 그도 그럴 것이 재취업 과정에서 미영 씨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찾아온다는 것도 깜빡해. 엄마 정신이 없어.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력자니까 경력자의 일이 와요. 그런데 이 내가 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급여나 이제 업무 분담의 그 외의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요 우리 회사 외에는 이제 네가 갈 데가 많지 않다는 거를 회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죠. 저는 더 이상의 이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하면은 회사 그러면 나가라 너 아니어도 올 사람이 많다. 제가 면접을 다니면서 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경력단절 여성을 뽑느냐. 경력직을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약점이 되기 때문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조절해주면 처우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인데요. 바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다시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네요.